이 질문도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요. 뛰어나신 과학자분들도 많고 훌륭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존의 지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정말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도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경우는요. 전 세계사를 통틀어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대부분 연구하고 계시는 분야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분야와 뭔가 연결고리를 찾아냈을 때 그때 이제 완전 획기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연결점들이 우리 과학에서 지향해야 하는 그런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겠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민우라고 합니다. 배포된 책자에 간략한 제 소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제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이제 통계학 이론이고요. 저는 사실 뭐 통계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론 통계학자로서는 조금 특이하게도 이제 산업경영공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아마 고등학생분들이 대부분이라 산업경영공학과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 뭐 그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시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영 문제들을 조금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드릴 주제는 제가 작년부터 요기요라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요기요라는 그 배달 기업과 배달업을 이제 서비스해주는 기업과 다양한 이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전체 테마가 이제 아무래도 연결이다 보니까 이 요기요라는 기업과 우리 대학 과학자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데 조금 더 주목하면서 그 강연을 들어주시면은 아마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과학 요소들 중에서요 이제 데이터 과학과 경영과학 이 두 분야가 또 어떻게 서로 연결돼서 융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통계학 전공이고 조금 데이터 과학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경영과학은 조금 아는 정도 수준이지만 여기 이제 다른 저 이외 다른 교수님들 경영과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과 같이 하는 협력 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발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초반부에 이제 데이터 과학과 경영 과학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배달 앱 안에 어떤 과학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2장과 3장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고 4장에서 이제 요약과 정리를 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 부제가 데이터 과학과 경영 과학의 만남이죠. 이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우선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뭐 데이터 과학이라는 거는 뭐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은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지식을 추출하는 방법들에 관한 복합적인 학문 분야다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굉장히 핫한 분야죠. 언론에서도 뭐 정말 모든 곳에서 데이터 과학을 한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대학에서 데이터 과학이라는 전공을 서로 신설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말 정말 핫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우리 생활, 뭐 산업, 과학 전반에 걸쳐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사실 뭐 요 최근에 데이터 과학이 주목받는 이유들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현재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쌓여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술도 많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사실 인공지능에서 이제 데이터 과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이 핫해지기 시작한 게 아마 알파고 이후부터죠. 요 알파고뿐만 아니라 뭐 구글 번역이라던가 요즘 여러분들 인터넷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예술 작품이라던가 이미지 같은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 과학입니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특히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 뭐 이제 번역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할 수 없었던 뭐 몇억 건의 뭐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그런 기술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지금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냈죠. 뭐 특히 이제 번역 같은 것들이 상용화될 수 있으면은 정말로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뭐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과학계에서 가장 핫한 게 뭘까요? 인공지능인데 그 중에서도요. 사실 챗GPT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년 이제 11월쯤에 OpenAI에서 릴리즈한 이제 챗봇이죠. 일종의 챗봇인데 이게 이제 성능이 정말 놀라울 정도라 가지고 과학계에서 다들 과학계뿐만 아니라 다들 깜짝 놀라고 있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당연히 이제 챗GPT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데이터 과학입니다. 엄청난 양의 뭐 언어 랭귀지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화두죠. 그리고 이제 과학계뿐만 아니에요. 뭐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쪽에서도 이 챗GPT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자, 데이터 과학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으로 경영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 텐데 경영과학은 말 그대로 뭐 경영 과정에서 나오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적 방법들을 두루 다루는 학문 분야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대부분의 학문이 이제 서양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사실 이 경영과학이라는 건 영어를 조금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 이 경영과학에 대응되는 영어를 살펴보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Operations Research, OR이라고 하는 Operations Research와 Management Science 이 두 가지를 보통 이제 경영과학으로 번역을 합니다. 사실 어떤 게 경영과학이다라는 학계의 정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없어요. Operations Research, Management Science 모두 이제 둘 다 경영과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그냥 영어 번역만 하면 매니지먼트 사이언스가 조금 더 경영과학 같아 보이죠. 그렇지만 사실 오퍼레이션스 리서치가 조금 더 제 생각에는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오퍼레이션스 리서치가 조금 더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퍼레이션스 리서치라는 건요. 오퍼레이션스가 사실 군사 작전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에서 유리할 수 있다시피 이 경영과학이라는 것 자체는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굉장히 크게 발달을 합니다. 거의 학문이 2차 세계대전에서 나왔다고 봐도 이제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보통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드는데 사실상 이제 그 영국에서 전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대거 이제 과학자들을 대거 고용해요. 과학자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풀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적군의 전투기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적의 고사포의 숫자와 최적 위치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과학자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푸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런 과학자들 고용해가지고 풀기 전에는 한 2만 개 정도의 고사포를 설치했으면은 한 몇 년간의 연구 끝에 나중에는 4천 개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뭐 재밌는 문제로는 이제 전쟁에서는 이제 군수 물자들을 운송해야 되죠. 이 운송을 할 때 수송 선단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수송선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자를 나르는 그 수송선뿐만 아니라 그 물자를 나르는 수송선을 호위하는 함선들까지 포함한 대형선단을 말하는 건데요. 사실상 물자를 나르는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 수송선단을 작게 꾸리면 꾸릴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작은 선단일수록 이동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적에게 발각될 확률도 낮고요. 그렇지만 이제 작게 꾸리게 되면은 전투선을 여기에 할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적을 만나게 되면은 물자를 다 뺏기거나 뭐 격침당하거나 피해가 굉장히 클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그 선단을 크게 꾸리면 어떨까요? 크게 꾸리게 되면은 뭐 전투선도 여러 척 넣을 수 있고 뭐 함대를 호위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이 선단이 이동할 때는 이 전체 선단의 이동 속도는 가장 느린 배의 속도를 따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단의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 적에게 발각되기 쉬워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최적의 방법으로 선단을 꾸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연구를 했습니다. 이를 가지고 이제 뭐 군수물자 운송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자, 뭐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다시피 뭔가 이런 경영과학이라는 건요. 뭔가 최적화하는 거예요. 최적화하는 거를 이제 이런 거를 수학 문제로 바꿔보면은 결국에는 함수의 최대값을 구한다던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환원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다시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를 바꿀 수 있는지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데이터과학과 경영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학문 분야는 또 아니에요. 사실 뭐 경영과학이라는 거는 최적의 의사결
결정을 내리는 건데 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로부터 쭉 쌓여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걸로부터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가, 이 데이터 과학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야는 서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두 개가 어떤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좀 많은 초점을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배달앱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배달앱에는 그러면은 어떤 경영학적, 경영과학적인 요소, 데이터과학적인 요소가 들어있는지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달앱을 켜가지고 뭔가 음식을 주문하면은 이제 식당에 그 주문이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주문을 어느 배달원이 처리할 건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내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문이 들어와서 주문 목적지가 뭐 여긴데요. 그럼 현재 이용 가능한, 현재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배달원이 3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상식적으로는 뭐 현재 배달을 하고 있지 않은 배달원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하면은 뭐 제일 그럴듯해 보여요. 그쵸? 근데 이런 사례에서 보시면은 배달원 2가 현재 배달 중이 아닌데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먼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배달원 1이나 배달원 3, 현재 배달 중이긴 하지만 기존 배달을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이런 분들에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죠, 배달을. 자, 어떤 배달원에게 할당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내려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뭐 정답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정답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인가, 그런 것들을 따로 정의도 해야 되고 그 정의에 기반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문제예요. 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자, 뭐 요기요라는 앱을 사용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들어가시면 익스프레스 주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익스프레스 주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속 배달원이 직접 배달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배달원들의 종류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속 배달원이 있고 크라우드 소싱을 하는 배달원이 있습니다. 전속 배달원은 말 그대로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그 정규직 직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문이 발생했다? 그러면 야, 너 이거 너가 배달해, 이렇게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크라우드 소싱 그 배달원은요, 비전속 배달원은 이제 실시간으로 이 사람이 주문이나 페이를 보고 이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주문을 하겠다 안 하겠다, 회사에서 시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전속 배달원만 쓰는 것 또는 크라우드 소싱 배달원만 쓰는 것보다는 둘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게 훨씬 더 그 좋은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속 배달원 비율을 몇 퍼센트 정도로 해야지 회사 입장에서 가장 고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쵸? 이런 걸 어떻게 내릴 것인가. 또 다른 문제를 보면요, 여기 이런 데 보시면은 배달앱을 써보시면은 음식을 시키면 몇 분 후 배달, 이런 것들이 뜨죠. 자,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추정할까요? 배달 시간 같은 것들은 우리가 단순히 뭐 구글맵이나 카카오맵에서 제공해주는 그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 나오는 그 시간대로 하면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다시피 배달원은 주로 이제 뭐 오토바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과 이동시간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또 단순히 우리가 뭐 오토바이의 평균 이동 시간과 이제 현재 목적지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단순히 이제 뭐 속도 계산을 해가지고 또 그러면 산출하면 되느냐? 그것도 이제 중간에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과거 데이터를 살펴봐서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이동할 때 과거에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 아, 그럼 배달이 한 10분, 조리가 한 10분 정도 걸리니까 한 20분 정도라고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또 데이터 과학의 역할이죠. 자, 다음으로 뭐 이제 여러분 앱을 쓰시다 보면 막 배달 요금 할인 같은 것, 다양한 할인 같은 것들을 하죠. 사실 이 할인은 일종의 마케팅인데 이제 이런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회사가 하고 싶은 거는 뭐 신규 고객을 유치하던가 뭐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의 역할이죠. 하지만 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특정 지역에 현재 배달원에 비해서 배달 수요가 좀 적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마켓 그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가지고 배달 수요를 인위적으로 좀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배달원들을 놀리는 것보다는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익이겠죠. 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인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배달앱에 들어가면 랭킹 같은 것들이 나오죠. 보통 이제 뭐 랭킹 순으로 그 정렬을 하고 하는데 이런 랭킹 같은 것들은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가장 유리할 것인가? 단순히 뭐 평점만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평점과 또는 뭐 이제 이거 레이팅이 몇 개나 있느냐 그 개수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랭킹을 매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자 제가 방금까지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의사결정 문제들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배달원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싶기 때문에 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배달하길 원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주문한 음식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당권 배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해 충돌이 있는데 이런 이해 충돌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리고 뭐 마케팅 비용을 늘리면은 배달 수요가 높아지고 뭐 필요한 배달원 숫자가 늘어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배달원을 고용할 것인가. 그리고 뭐 그 현재 인기가 많은 식당 위주로 이제 앱 상위권에 이제 노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신규로 이제 들어오는 그 식당들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막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막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과학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이런 복잡한 현상을요 간단한 수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걸 말합니다.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 수식을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수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수식을 푸는 방법들을 보통 이제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 과학이라는 거는 뭐 현상에 내재하는 어떤 불확실성 그런 것들을 뭐 확률 분포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거고요. 뭐 경영 과학이라는 건 경영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 현상들을 우리가 풀 수 있는 수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이런 모델링 과정이 어떤 건지 정말 정말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배달원 배치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배달원 배치라는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고용한 배달원이 1,000명이 있는데 이 1,000명들을 뭐 예를 들어서 10개 지역에 어떻게 배치를 해야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제 생각하는 건데요. 자, 배달원을 배치할 때는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당연히 배달 수요라던가 뭐 배달원 숫자 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굉장히 다양한 이런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고려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간단한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이 모델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어떤 현상의 중요한 성질만을 쭉 뽑아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간단한 수식으로 만드는 건데요. 다음과 같은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복잡한 거는 다 버리고 생각하지 말고 딱 두 개 지역만 있어요. A 지역, B 지역이 있고 A 지역에는 지금 배달 수요가 한 60건, B 지역은 66건이라고 해볼게요. 사실 배달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이건 이제 데이터 과학적인 요소인데 나중에 뒤에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이 배달 수요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A 지역은 교통이 조금 좋아가지고 이제 1시간당 한 3건 정도 한 사람이 배달을 할 수 있고 B 지역에는 2건 정도만 배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A 지역에서는 한 건 배달하면은 뭐 회사에 떨어지는 이득이 한 3,000원 정도, B 지역은 5,000원 정도로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자, 현재 이제 우리가 A, B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배치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푸는 거예요. 사실 뭐 앉아서 이미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뭐 정답을 내신 분들도 있을 테고 A 지역에 한 사람을 배치하면은 우리는 한 시간당 9,000원을 벌 수 있고 B 지역에 한 명을 배치하면 10,000원을 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이익이 높은 B 지역에 가능한 많은 인원을 배치하는 게 이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B 지역에 우선 33명을 배치하고 남는 인원을 A 지역으로 보내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센스로 보면은 A 지역에 17, B 지역에 33명을 배치하는 것이 최적입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 굉장히 간단한 풀이법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면은 이런 간단한 방법은 확장할 수가 없, 조금 더 일반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풀이 방법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풀이 방법은 사실 고등학교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을 맥시마이즈하고 최대화하고 싶은데 이 이득이라는 것을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우리 XA와 XB, A 지역에 배치한 인원, B 지역에 배치한 인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보면 9,000 곱하기 XA 더하기 1만 곱하기 XB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XA와 XB는 뭐 다양한 조건들을 조금 만족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배치 가능한 인원이 50명이기 때문에 XA 더하기 XB는 5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 뭐 이런저런 짜잘한 조건들을 쭉 정렬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수식은 뭐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이런 수식들을 보통 제약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XA와 XB에 대한 그래프로 이 조건들을 한번 나타내보면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이 노란색 영역이 그 요 조건들을 만족하는 XA, XB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영역 안에서 요 T라는 값을 최대화하고 싶어요. 근데 요 녀석을 XA와 XB에 관한 식으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요. 사실상 기울기가 마이너스 10분의 9인 직선에서 요 만분의 T가 Y 절편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선들 중에서 Y절편을 최대화하는 직선을 찾으면 되는 거죠. 뭐 고등학생들 분들이 많으시니까 뭐 정말 수능에서 많이 모의고사 같은 데서 많이 본 문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사실 이런 방식으로 통해서 푸는 게 뭐냐? 이게 소위 말하는 함수의 최적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목적 함수를 정하고 최대화 또는 최소화하고 싶은 함수를 정하고 이 녀석을 우리가 보통 목적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 함수를 최대화 또는 최소화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최적화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런 최적화 문제는 이제 정의역에 방금 보셨다시피 XA, XB는 노란색 영역으로 제약이 있었죠. 이런 제약 조건들이 붙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제약 조건이 있는 최적화 문제는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1차원, 2차원 문제만 보면은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실제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10차원, 20차원, 그러면 몇천 차원, 몇만 차원짜리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뭐 이런 것들을 푸는 게 이제 뭐 우리가 경영과학에서 주로 많이 연구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경영현상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대부분 어떤 회사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특정 현상을 이런 최적화 문제로 만든 다음에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경영 문제를 굉장히 많이 푸는데 이게 바로 경영과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제는 굉장히 심플한 예제죠. 실제 현상은 이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의 핵심은 간단한 문제에서 출발해서 점점 현실과 비슷한 복잡한 문제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과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생각했던 그 단순한 문제를 조금 더 현실을 반영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그 배달해야 되는 지역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고 배치가 가능한 인원이요. 총 60명이 있는데 그 중에 30명은 A, B 지역 사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요 이제 이 사람들은 A 지역 아닌 B 지역이었으면 일하겠다고 해요. 나머지 30명은 B, C 지역 사이에 거주하고 있어 가지고 B 지역 아니면 C 지역에서만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제 또 다른 제약 조건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최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인원 배치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은 총 네 가지 변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A, B 지역에 있는 30명 중에서 A 지역에 할당하는 인원, B 지역에 할당하는 인원 또는 B, C 지역에 있는 30명 중에서 몇 명을 B 지역에 할당하고 몇 명을 C 지역에 할당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제 수식을 뭐 만들어가지고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저 네 개 변수에 대해서 어떤 최대화 이익을 이제 이런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이런 제약 조건 하에서 이 함수를 최대화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수가 4개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단순하게 그림으로 표현해가지고 풀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까? 뭐 이런 문제들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경영과학에서 경영과학자들이 풀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해법을 제시했어요. 특히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그 문제들은요,
목적, 함수, 제약 조건 이런 것들 전부 다 1차식이에요. 그렇죠? 이 1차식을 다른 말로 이제 선형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선형식으로 이루어진 최적화 문제들을 선형계획법이라고 하고 뭐 조금 복잡한 행렬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수식을 표현하면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셔도 되겠고요. 이 선형계획법에 한해서는 이미 굉장히 옛날 70, 80년대, 60년대 이럴 때 어떻게 푸는지 방법이 알고리즘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단체법 또는 이제 심플렉스 메소드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던 이분이 조지 단치그라는 분인데 이분이 단체법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뭐 사실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신데요. 굉장히 유명하신 일화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박사 과정을 다니던 중에 이제 어떤 수업에 들어갔는데 그 수업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어떤 난제를 칠판에 적어주셨어요. 칠판에 적어주셨는데 이 단치그라는 분이 수업에 지각을 해가지고 그 적어놓은 난제가 숙제인 줄 알고 그거를 풀어서 제출을 했는데 맞췄습니다. 실제로 숙제로 나온 거죠.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평소 나오던 숙제보다 조금 어려웠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 정도로 뭐 훌륭하신 분이죠. 사실 제가 우리 학교 포항공대랑 이제 카이스트에서 항상 그 교류전 같은 것들을 해요. 작년에 이제 교류전을 할 때 이 교류전에서 이제 과학 퀴즈 같은 것들도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과학 퀴즈 출제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이 일화를 들려주면서 이제 이분이 누구냐 맞추는 이런 문제를 이제 퀴즈로 냈었는데 한 대학은 맞췄고 한 대학은 못 맞췄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때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경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최적화 문제로 바꿀 것인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형계획법으로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풀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면 되겠네 했는데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제 현실을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비가 오게 되면은 교통 악화로 인해서 시간당 배달 가능한 건수가 조금 줄어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거기다가 이제 날씨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비가 올 확률이 한 60% 정도가 날씨가 좋을 확률이 60% 비가 올 확률이 한 40%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은 A 지역은 평소 한 시간당 한 3건 정도가 배달 가능한데 2건으로 줄어들고 B 지역은 2건이 배달 가능한데 평균적으로 이제 1.5건 정도밖에 배달을 못 한다고 해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최적으로 인원 배치를 하는 게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죠. 사실상 비가 오는 날과 오지 않는 날의 최적의 값은 달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 최적의 XA, XB 이거 뭔지 정의부터 새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최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비가 오는 날과 오지 않는 날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접근해야 되느냐? 보시면요. 사실 우리가 비가 오는 확률을 만약에 알고 있으면은 기대 수익이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평균값. 그렇죠? 뭐 이런 이제 기대 수익을 이제 최대화해 보자.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을 조금 추상적으로 적어보면은 아까 그 선형계획법이라고 적었던 그런 최적화 문제에서 몇몇 개 변수들이요. 그냥 우리가 값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걔들이 확률 변수인 거예요. 이런 확률 변수가 포함된 그 최적화 문제를 우리가 보통 확률적 최적화 또는 확률적 계획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아까 그 배달과 관련된 그런 예제에서는 배달 수요라던가 시간당 배달 가능 건수, 뭐 배달원 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는 값을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대충 이 값에서 이 값 사이에 들어갈 거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값들이 확률 변수예요. 자, 특히 이런 확률 변수들을 이제 우리가 최적화 문제에서는 불확실 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확률적 계획법에서는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뭘 풀어야 되냐? 그럼 또 이 최적의 솔루션을 정의를 했으면은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최신 연구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자세한 설명들은 그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을 테고요. 뭐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다 정도로 말을 하고 마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그 배달 앱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문제를 어떻게 최적화 문제로 또는 확률적 최적화 문제로 바꾸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요
조금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데이터 과학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달 수요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죠? 또는 배달원 1인당 평균 배달 건수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리고 비가 올 확률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추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것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몇 가지 그 데이터들을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실제로 그 특정 지역에서 요일별로 그 배달 주문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이런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어때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죠. 왼쪽부터 월요일, 화요일, 일요일까지 쭉 그려놓은 건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평일이라서 배달이 전반적으로 낮고, 금요일은 목요일에 비해서 훨씬 많고, 토일요일은 그것보다 더 많네? 이런 정보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뭐 또 다른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모든 날들을 뭉뚱그려가지고, 사실 배달 회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쿠폰 같은 것들도 뿌리고, 다양한 프로모션들을 진행을 해요. 실제 이제 프로모션이 있었던 날과 없었던 날에 배달 수요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은 날과 10% 할인 쿠폰을 뿌린 날의 배달 수요를 보시면은 10% 할인 쿠폰을 뿌리게 되면은 배달 수요가 훨씬 증가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다른 재밌는 예제를 보시면 이런 게 있는데요. 요거는 하루 내에서 0시부터 24시 사이에 배달 수요가 어떻게 되는가, 배달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총 7개의 선 그래프가 있는데 그게 각각의 요일에 대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은 이제 초록색, 평일들은 파란색 계열의 이제 그래프로 표시돼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점심시간과 저녁시간대에 배달 수요가 몰려있죠. 그리고 또 이런 데 보시면 어때요? 여기 이런 데 보시면은 굉장히 갑자기 1시와 5시 사이에 삐죽한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굉장히 그래프상으로 보면 부자연스러운 그래프인데요. 이런 부자연스러운 그래프들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개입하는 거예요. 사람이 개입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과거 데이터를 좀 더 자세하게 뜯어보면 어떻냐면요. 아까 이제 할인 쿠폰 같은 것들을 여러 개 뿌린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배달 업체에서는 그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사이 때 이 사이에 배달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할인 쿠폰을 많이 뿌립니다. 특히 배달료 할인 쿠폰 같은 것들을 많이 뿌리는데 뿌린 날과 뿌리지 않은 날의 배달 수요를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파란색은 그 이제 파란색 선은 할인 쿠폰을 뿌리지 않은 날인데 이날은 뭐 이상한 삐죽한 선들이 없죠. 반면에 할인 쿠폰을 뿌린 날은 어때요? 보시면은 할인을 시작하는 시간대와 끝나는 시간대에 주문 수요가 몰려있죠. 이런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현상들은 바로 사람이 개입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이터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뭐 몇 가지 데이터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뭐 아까 배달원 배치 같은 것들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배달 수요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배달 수요에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뭐 요일이라든가 공휴일, 시간대 프로모션,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지역별로도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또는 날씨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뭐 질문을 던져볼 텐데 이런 배달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이 다 주어진다면 우리가 배달 수요를 과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왜 그렇냐 하면은 항상 이런 예측에는 불확실성이 따라옵니다. 이 예측에서 불확실성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고려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과학에 관한 전문가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뭐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안 드릴 텐데 불확실성을 고려한 예측 모델을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가 실제 배달 수요라고 하면은 우리는 Y는 FX 이런 형태로 이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그런 고정된 관계식이 있으면 뭐 너무나 좋겠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예측 오차 이런 엡실론을 고려해야 됩니다. 보통 오차는 우리 그 알파벳의 엡실론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이런 엡실론 같은 경우에는 특정 확률 분포를 따르는 어떤 확률 변수다라고 가정을 하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수식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예측을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예측을 한다고 이런 시점에서
이 시점에 수요량을 예측한다고 하면은 단순히 이 시점에 배달 수요가 100건이 있을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는 아마 이 시점에는 평균이 100, 분산이 한 10 정도 되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형태를 띨 거야 배달 수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한 예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예측 모델을 만드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뭐 정말 간단한 예시만 만들어 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일별 배달 수요에 관한 데이터인데 이런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7개의 예측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는 배달 수요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를 거야. 화요일에는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를 거야. 이제 평균과 분산 같은 것들을 이제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요일별로 다르게 서로 다른 평균과 다른 분산을 갖는 정규 분포로 예측을 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심플한 방법이죠, 사실상. 자, 그러면 뭐 이렇게 하는 방법만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데이터를 보니까 월화수목은 거의 비슷해요. 배달 수요가 비슷한데 왜 네 개의 수식을 써가지고 예측을 하니? 뭐 간단한 수식을 쓰면 더 좋은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월화수목에 대응되는 정기분포 하나, 금요일에 대응되는 정기분포 하나, 또 토요일, 일요일은 비슷하니까 묶어서 거기에 대응되는 정기분포 하나 이렇게 세 개의 다른 방법으로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이냐? 그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거는 어떤 값을 예측하느냐, 우리가 주어져 있는 데이터가 어떤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이 둘 중에 어떤 예측 방법이 더 좋은가, 그런 걸 판단을 하는 게 바로 데이터 과학자의 주요 역할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항상 간단한 모델에서 출발해가지고 조금씩 복잡한 모델로 나아가는 게 과학의 그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었죠. 자, 그래 조금 전에는 우리가 어떤 배달 수요를 예측하는데 요일이란 한 가지 팩터만 고려했어요. 자, 근데 사실 뭐 요일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뭐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실제 배달 수요에서는. 자, 그러면은 뭐 과거 데이터를 봤더니 우리가 아까 그 요일에다가 프로모션을 추가해가지고 어떤 예측 모델을 만들 텐데요.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어떤 프로모션을 시행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가 그 수요가 증가하네 이런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아까 그 만들었던 예측 모델에서 20%만 증가시키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왜냐하면은 요일별로 프로모션의 효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조금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이제 교호 작용이라고 하는데요. 뭐 평일에 이제 프로모션을 뿌리면은 그 주말에 비해서 상승폭이 더 커지는 이런 효과를 보통 교호작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예측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다음 예시를 보면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특정 뭐 치킨 브랜드의 프로모션 유무에 따라서 이제 일평균 주문량을 계산을 해봤더니 프로모션을 했더니 평균적으로 한 160건 정도 배달 수요가 발생했고 프로모션을 하지 않았더니 한 165건 정도. 자,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치킨 브랜드는 프로모션을 하나마나 배달 수요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프로모션을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사실 상식적이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프로모션을 뿌리면은 당연히 배달 수요가 증가할 거를 기대하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이런 뭔가 좀 이상할 때는요 굉장히 그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상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조금 더 자세히 뜯어다 보니까요 이런 현상이 발견됐어요. 보시면은 사실 평일과 주말에 이 치킨에 대한 수요가 달라요. 평일에 비해서 주말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모션은 평일에 그 주문 숫자가 작기 때문에 프로모션을 대부분 평일에만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프로모션 진행한 날은 진행하지 않은 날보다 배달 수요가 조금 더 작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렇지만 평일과 주말을 나눠서 보면은 결국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은 진행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한 20% 정도, 평일 주말 모두 20% 정도 배달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뭐 심신의 역설이라는 현상인데 뭐 여러 변수들이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가지고 예측 모델을 세울 때 이런 현상들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자의 전문적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자, 뭐 여기까지 이제 뭐 아주 간단한 예측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는데요. 실제 이제 배달앱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배달 수요뿐만 아니라 뭐 조리 시간, 배달 시간, 뭐 날씨, 배달은 1인당 배달 가는 건수 이런 수치들을 전부 다 이제 예측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고 복잡한 예측 모델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들이 바로 데이터 과학자의 주요 역할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달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경영과학적인 요소와 데이터과학적인 요소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배달 서비스에서 이런 데이터과학, 경영과학적인 그 지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걸 하려고 하느냐? 그거 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최적의 그 배달원 배치를 통해가지고 뭐 하루아침에 수익을 두 배로 올릴 수 있느냐? 뭐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조그만한 그 변화가 큰 그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예시를 보면은 그런 현상들이 잘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 배달앱이 두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배달앱이 뭐 점유율이 50대 50으로 똑같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떤 특정 배달앱을 쓰면은 잘 안 바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갈아탈 확률이 한 2%, B에서 A로 갈아탈 확률이 2%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현상들이 장기적으로 쭉 유지되면 사실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50대 50 점유율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배달 이런 경영과학과 데이터과학 지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배달 서비스의 퀄리티를 조금 높였어요. 조금 높여가지고 A라는 배달 회사에서 이제 그 이탈률을 2%에서 1%로 줄였다고 해볼게요. 굉장히 작은 수치긴 하죠. 이제 이탈률을 이 정도로만 줄이더라도 장기적인 관점, 이 현상이 계속 반복되면은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두 배가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죠, 이거는. 이 배달 업계의 규모를 생각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데이터과학, 경영과학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조금의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과학, 경영과학적인 요소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조금 그 강연을 요약 정리해드리자면은 사실상 뭐 효율적인 배달앱 운영, 사실 이 배달앱뿐만 아니라 우리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뭐 여러 기업들이 있죠. 뭐 카카오라던가 뭐 구글, 뭐 아까 챗GPT 이런 것들도 그 아직 그 기업을 운영 그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데이터 과학과 경영 과학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경영 과학과 그 데이터 과학의 컨셉이 어떻게 쓰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심플한 이그잼플들만 보여드렸지만요. 실제 배달앱 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와 모델은 훨씬 크고 거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데이터 과학자와 경영 과학자들의 융합적인 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강연 들려주신 최민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사소한 일상 속에도 이런 복잡하고 참 대단한 과학이 숨어있다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용자로서 문득 떠오른 질문을 먼저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실제 배달 어플이 작동하는 메커니즘 속에서 항상 기업의 이익과 항상 고객의 이익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진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고객과 기업의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상 이 질문에 대한 제 개인적인 대답을 드리자면은 조금 개인의 가치관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이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자면은 오늘 주제가 이제 경영과학과 데이터과학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조금 경영과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요. 질문하신 분께서 질문하신 분의 목적 함수를 만드시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나는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싶은가? 또는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가? 또는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이거를 좀 더 잘 이용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어떤 목적 함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최적화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네. 정말 공학자다운 멋진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관객분들을 통해서 강연 질문을 쭉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오픈 채팅방을 통해 남겨주신 질문 한번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데이터 과학을 실생활에 적용할 때 중요한 건 실제 문제를 수리적인 모델로 바꾸는 과정,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수리적 모델로 바꾸는 과정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의 문제, 어떤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인지 판단하는 방법들에 어떤 것이 있는지 길상호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좋은 질문이긴 하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들을 풀면서 사실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는 과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그 이번 주제가 이번 전체 테마가 연결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조금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자면요. 이런 질문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굉장히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실제 회사에서 만약에 원하는, 실제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라는 방법, B라는 방법, C라는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가장 좋을지 현장에 계신 기업에 계신 분들과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상호 소통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 네. 공학적인 답을 위해서도 해당 연구자들끼리의 연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달 앱에서 고객에게 배달 예상 시간을 제공할 때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에게 제동한다고 하셨습니다.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 배달 예상 시간을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벌어졌을 땐 어떠한 과학적인 요소를 활용하는지 수연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오, 이 질문도 너무나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사실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과거 데이터가 없는 지역에는요, 우리 사실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거겠죠. 그렇지만 과거 데이터가 전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뭐 처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뭐 우리가 정확하게 이 지역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이 지역과 비슷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꼭 비슷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전 지식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거리를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린다. 이 정도 거리에서는 얼마나 걸린다.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배달 시간을 추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베이지안 방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긴 한데 그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적거나 없는 지역에 대해서도 나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의 공백을 채워나가는 또 다른 방법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세 번째 질문 확인해 볼게요. 최적화 관련 문제를 연구하고 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어느 과목을 많이 공부하고 또 어떤 역량을 강화하면 좋을지 예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아,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수학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학뿐만 아니라요. 제가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실제로 어떤 특정 문제를 실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그 최적화 문제를 그 선형계획법 이런 문제들을 언급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대학교에 가게 되면은 코딩을 해가지고 풀어보는데 제가 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거는 수학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원님께서도 열심히 수학과 컴퓨터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이즈 방법론을 연구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베이즈 방법론을 통한 의식 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론에 따라 심리적 또는 의식적 요소를 데이터 과학적 분석의 자료로 반영할 수 있을지 이승우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아, 질문 감사하고요.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실 제가 그 의식 이론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가지고 아마 그 조금 원론적인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베이즈 방법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사전 지식까지도 동시에 활용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뭐냐 배달 시간 같은 거 예측하는 문제에서도 우리가 실제 과거 데이터가 정확하게 없더라도 비슷한 현상의 데이터로부터 이 지역에서는 이 정도 시간이 걸릴 거야라는 사전 지식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의식 이론이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이 분야에서도 그 의식 이론에 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수리 모델들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사전 지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데이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사전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으로 진행해 볼게요. 배달 의사 결정 같은 문제와 더불어서 최근 더 복잡한 기후변화 같은 문제들도 데이터 과학으로 예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또 미래에서 데이터 과학이 어떤 문제까지 예측 또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약간의 전망을 이재원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너무 재밌는 질문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상 이 예측이라는 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항상 그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요, 예측만 하면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예측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동반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만한 주제가 뭐 주가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겠죠. 사실 그런데 우리는 뭐 주가 예측하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조금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실 문제마다 다른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는 요소들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개입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예측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식 이런 것들은 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개입을 하죠, 주가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예측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이제 역할이죠. 그 데이터 과학자의 역할인데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느냐? 그거는 문제의 본질적인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를 예측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게 자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뭐 제가 이 포인터를 여기서 떨어뜨리면은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건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죠. 이거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작은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굉장히 떨어뜨리면 어느 지점으로 떨어질지 어느 정도 충격이 가해질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은 모든 문제에 다 할 수 있지만 그 예측의 불확실성 그런 것들은 문제의 본질적인 현상에 따라서 본질적인 것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다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불확실하니까 알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범위에서 불확실할지 그 불확실성을 예측해 나가는 것도 전 과학이 갖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그 데이터 과학자가 해결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네, 이제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질문을 하시게 되면 학생분들도 많이 계셔서 일어나서 짧게 본인 소개를 하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이쪽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기 검은색 마스크 쓰고 계신 베이지색 가디건 입고 있는 네 머리 긴 분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일어나서 짧은 소개와 함께 질문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서울대학교 와서 강의를 듣게 된 18살 양지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모델이 어쩌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이럴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델이 실패했을 때 해결 방안책을 추구하시는지 그 점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아, 네,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사실 모델이 실패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것보다는 모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 과학 문제에서 예측 모델을 만든다고 할 때 조금 예측 모델이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정확한 것 같고요. 사실 좀 예측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사실상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면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대부분 다 해봅니다. A라는 방법으로 모델링도 해보고 B라는 방법으로도 모델링을 해보고 뭐 C라는 방법으로도 해보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전부 다 해보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예측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하는 지표를 명확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배달 수요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표를 그 만드는 게 굉장히 나름 어렵지 않습니다. 나름 객관적인 지표. 과거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테스트를 하는 방향으로 우리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성능을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좋은 질문 그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엔 혹시 2층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또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팔 높이 들고 계신 검은색 옷 입고 계신 분, 네, 지금 네 맞습니다. 일어나서 짧은 소개와 함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영종도에서 2시간 동안 서서 대중교통 타느라 다리 부러질 뻔한 신병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후변화, 기후나 이제 뭐 요일간의 배달 건수와 같은 데이터가 있는 것들은 이제 알고리즘 같은 데 대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신종 바이러스 같은 뭐 치명률이나 전염성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가 한국에 상륙을 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좋은 질문.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그 이것도 이제 이전에 나왔던 질문들과 굉장히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대답을 조금 드리자면요. 물론 데이터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전혀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대한 예측은 뭐 쉽지는 않겠죠.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를 모아 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떤 질병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특정 질병이라는 얘는 완전히 새로운 바이러스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질병 같은 것들은 새로운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종류의 과거 비슷한 종류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질병들과 기존에 있던 질병들과 새로 생기는 질병의 공통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추출을 해가지고 아 이런 공통적인 성질을 보이는 질병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사망률이 있더라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나름 추론할 수는 있겠죠. 물론 이 추론하는 과정에서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 새로운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본질적인 불확실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이제 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많이 모음으로써 줄일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고 줄일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노력해야 되는 거는 줄일 수 있는 불확실성은 최대한 데이터를 모집해서 줄이면 되겠고 데이터가 없다면은 뭐 과거와 비슷한 패턴 같은 것들을 추출해 가지고 최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겠죠, 과학자들이. 아, 네. 뭔가 굉장히 시의적절한 그런 네. 질의응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음 질문은 제가 이번에 이쪽에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뒤쪽에 좀 많이 받아서 이번에 앞쪽에 계신 분한테 기회를 드릴게요. 여기 하얀색 옷 입고 계신 네, 흰색 마이크, 흰색 마스크 쓰고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일어나서 짧게 본인 소개하고 그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아 제가 팔이 짧아서 네, 여기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고2 되는 윤가연 학생입니다. 책자에서 통계학과 대학
원으로 진학하였다가 수학과 통계학의 큰 차이를 실감하며 한동안 방황하기도 했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느끼신 큰 차이와 방황한 까닭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질문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안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수학 저는 사실 통계학과 대학원을 지나갈 때요. 통계학이란 우리 이제 보통 고등학교 때는 같은 교과서에 그냥 수학 교과서의 마지막 단원으로 배웠기 때문에 저도 막연하게 수학과 통계학은 굉장히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다른 게 뭐냐면요. 그 수학이라는 거는 정말 그 100% 완벽한 논리 체계를 이제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통계학에서는요. 불확실성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을 던져요. 여기서 제가 뭔가 공을 던지면은 수학에서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어떤 그 뭐 중력과 같은 그런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이 공이 어떤 궤적을 뿌리고 어디로 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뭐 수학적으로 발견을 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수학에서 하는 역할이라면요. 예를 들어서 통계학에서 하는 것들은 공을 뭐 예를 들어서 던지면은 물론 이 수리 모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정확한 포인트 좌표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대충 이 근방에 떨어지지 않을까? 그 오차가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것들을 확률 분포를 써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말이 조금 꼬였는데요. 어쨌든 수학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하나의 논리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통계학이라는 것은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어떤 사실을 전달한다기보다 우리가 어떤 자연현상, 사회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식으로 그럴듯한 수식으로 모델링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제가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네, 굉장히 열렬한 눈빛을 저한테 보내주고 계셔서 저기 후드로 얼굴을 지금 가리고 계신 우리 학생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일어나서 짧게 본인 소개 같이 하고 질문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중2 되는 이승우라고 하는데요.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 최적화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와 과거의 환경이 다르다면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 현재에서 어떻게 최적화를 할 수 있나요? 아,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중학생이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기특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물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과거와 현재는 패턴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 우리가 항상 뭔가 예측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만을 보고 예측을 하는데 현재랑 미래는 과거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현상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과거로부터 뭐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패턴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증가하는 패턴이 보이더라 또는 감소하는 패턴이 보이더라 또는 뭐 1년을 주기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패턴이 보이더라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보면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뽑아내면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측하는 값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까지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뭐 그런 역할들을 뭐 우리가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의 장벽을 허무는 게 또 전 데이터 과학이 갖고 있는 아주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지만 이번 시간은 시간 관계상 현장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희 공개 강연 오늘 함께 해주신 짧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오늘 오랜만에 우리 젊은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 너무나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갑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들 만날 때 굉장히 과학에 대한 열정이 불타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이공계 대학을 가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도 부모님께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막 공대로 진학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최근에는 이제
여러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사실 그 뭐냐 과학적인 호기심에서 이 뭔가 문제를 풀어야 돼 열심히 이걸 정말 궁금해가지고 풀어봐야 되겠다 이런 열정보다는 논문 한 편을 더 쓰고 그냥 어떻게 하면 더 큰 연구비를 따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반성이 많이 됩니다. 오늘 그 정말 젊은 열정 과학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 열정을 받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한 강연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고해주신 최민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